아, 너무 무섭다. 아,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없어. 또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돼. 비켜봐. 여기 강호동 김동현. 어? 전열려? 어? 어? 돌려. 키를 돌려. 오케이. 오케이. 오, 뭐 있다. 어! 오케이. 오, 뭐 있다. 어! 뭔 소리야? 어! 발로 차가 죽인 거. 발로 차서 그래. 형 부신 거예요? 진짜? 아니 뭐 있다. 아니 뭐 있다 저기. 병원 원장. 여기 왠지 단서가 많을 것 같아. 와. 들어보자. 병원 이름이 이병원이요? 아니 원장님 성함이 이병원. 아 원장님 이름이 이병원. 형 이제부터 머리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어? 야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근데야. Partially diseased syndrome. 부분적 사망 증후군이라는 뜻이에요. 신드롬? 바이러스가 좀비의 체액을 통해 혈류로 들어가 감염이 된다. 뇌내 전두엽 어? 세포를 이용해 번식. 아 진짜요? 전두엽이 뭐냐? 전두엽이 뭐냐? 전두엽 여기 뇌에 있는 앞에 머리 부위. 준비 약점. 시각 기능이 없어. 소리에 반응을 보인대요. 아 맞아. 그러니까 소리 안 내면 이길 수 있어. 노래 혹은 악기로. 어? 노래 악기? 노래하면 춤추나? 그러니까 노래에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에 춤을 추는 음악 거지. 음악 소리 뭐 이런 거야? 이 병원 원장님께 귀하가 보내주신 PDS 바이러스 연구 보고서와 본부에 대한 지원 요청권 검토 결과입니다. 중앙질병통제본부.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 벌레가 엄청 많아. 어? 도마뱀 먹이. 아 먹이. 아. 어 중력이. 와! 대박. 어? 뭐야? 어 아직 사람이다. 아닌데? 어? 아 조금씩 감염되고 있어. 감염되고 있는데. 내 예상은 들었지. 아, 뭐라고? 사람이 되고 감염될 과정에. 2018년 5월 23일. 5월 23일.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실험체들은 격리시켰고 이 건물에 대한 보안 정보를 원장실은 비실에 기록하였습니다. 비실에? 비디오에 하자마. 기록했습니다. 원장실에 미실이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감염자 나 이병원 원장을 최종 결박하겠습니다. 스스로 죽네. 이게 물에 빠진 건가 봐. 아니야 켜봐요. 이거 켜봐. 뭔가 프린트 하는 건데? 어? 에러인데 지금 이거? 어? 여기 종이 있어. 본종이. 네. 연구 결과 보고. PDS와 소리의 상관관계. PDS는 소리에 매우 민감함. 꽹과리, 탬버린 층 방울 소리에 공격성이 증가한다. 리코더 소리에는 공격성이 저하한다. 리코더 여기 있다. 다음 악보를 연주할 때 공격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확인. 갈 때 이걸로 해야 된다. 곧 일어나나 봐. 곧 일어나나 봐. 빨리 나갈까 그러면? 아니지 이제 왜 일어나? 아니 이게 수면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일단 이거 알았으니까 너 리크 할 줄 알아? 일단 나가 좀. 알았으니까. 근데 다음 악보가 뭐야? 모르겠어요. 다음 악보 이거 악보. 리코더 교본 이건가? 어 교본. 어 여기 있네 그 비행기. 떴다. 어. 우리의 노래는
어, 형 되네요. 아, 제가 그럼 볼게요. 따따따따. 내 생각에는 리코더로 다음 악보를 연주할 때 공격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다음이라는 건 다음 악보를 연주하세요 하고 딱 다음 장을 넘기면 그 악보가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프린터기가 카트리지 교체라고 돼 있고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코너를 껴서 인쇄를 이어서 해보는 거 아닐까요? 맞다. 다시 갈게. 이것 봐. 어, 역시 똑똑해. 이거 밟으면 안 돼? 아니, 절대 안 일어나. 지금 이 수면가스가 굉장히 강해. 실례합니다. 이제 익숙하다. 그래, 맞아. 어? 어. 조심해, 손 조심. 아니. 여기 서 있잖아. 그 뭐야, 블랙? 무슨 색이야? 블랙이야. 오케이, 이거. 아, 오케이. 아, 이 프린터를 많이 쓰는 거야. 저 작가. 그러니까 프린터가 엄청 많이 쓰는 거 같아. 오케이. 오, 나도 그냥 되는 거 같아. 아, 걸려 있었네, 종이가 한 장이. 우와. 써 있어? 진짜? 대박. 오! 와. 이거 연주할 줄 알아요? 이거 이게 미. 와. 미 솔라. 미솔라 솔라 미솔. 어? 빰빰. 혹시 이거? 연주가 있어? 설마. 연주가 있어? 미솔라 미솔라 미솔라. 아, 나도. 따단따단따단. 미솔라? 맞아요. 네? 레파솔미레도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야, 왜 이렇게 아니 오래 저희가 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종이를 봤더니 해결했어. 뽑았더니 위에 나와. 뭔데? 뭐야? 아, 진짜? 네, 대박이죠. 새거 지금 건진 거잖아. 이거 아까 그거 버리니까 무슨 거래가면 인크 그거. 그래. 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 맞아. 다 힌트라니까 모든 거. 그래서 개 이름까지 다 적었는데 연주를. 근데 연주를 해봤는데 무슨 노래인지. 형 리코더 할 줄 아세요? 할 줄 알지. 그럼 형이 한번 해보시면 안 돼? 아니지. 미가 빨 느려야 돼. 미솔라. 미솔라 미솔라도 할라도 빨라야 돼. 이게 한 박자 반박자거든. 형이 해보세요. 미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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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솔라. 오! 솔라 솔라. 오! 완전히 미쳤어. 원래 운동선수들이 다 노래를 잘하거든요. 앞무릎치기든 뒷무릎치기든 돌림배치기든 그게 다 리듬이 있어서 딱 상대방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 너무 무섭다. 아유, 무서워. 근데 누가 다 묶어놓은 걸까? 본인들이 묶은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본인이 편하니까. 어, 이게 알 거니까. 아유. 이건 아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을 가해 안 하게 그들이 묶어놨는 거지. 이거 뭐 큰 단체인데 보니까. 바이러스 이름 일단 PDS 바이러스고. PDS? 예. 네. 무지막지한 PDS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곧 희망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사람이 인간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 면역이 있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희망이를 데리고 연구를 하나 봐요. 화성에 위치한 폐쇄된 군사시설이 임시로 세워지기로 했다. 아~ 여기가 거기다. 여기가 연구소네. 기다렸던 희망이가 처음으로 연구소에 왔다. 생각보다 겁에 많이 질려있다. 희망이랑 어서 친해져야 할 텐데. 생각보다 희망이 영양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다. 오빠한테 확인해보니 이병원 병원!
어? 이 병원 어? 어? 의사시네, 의사셔. 어? 아이고. 그때 그 친구인가? 거기에 병원의 연장이네, 여기는. 아... 이병헌 병원의... 이병헌 원장님. 네, 이병헌 원장의 연장선이다. 병헌 오빠, 왜 계속 연락이 안 되지? 메시지 답장도 없고. 어? 병헌 오빠가 이병헌 원장. 아, 맞네. 아, 병실이잖아요. 이병실이니까 아. 이병헌의 여동생인가 봐. 이병실. 아, 맞네. 어, 그럴 수 있겠다. 아. 아. 저기 봉투도 있어요. 병실이잖아요. 저 봉투. 저기 누가 하잖아요. 근데 18일. 그리고 저 봉투를 가져올 거야, 병재야. 봉투가 있어. 봉투. 저기. 그럼 저 봉투 가져올래? 내가 볼 때 봉투 가져가면 죽는 것 같아, 이번 건. 100% 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안다, 오른쪽으로 끝으로. 그게 아니라 더 겁나는 거예요. 여기 또 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안에. 감염자들 사이에서 도망칠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보자. 어? 뭐가 있나 보다, 방법이. 감염자들이 막 뛰어가면서 쫓아나 보다. 연구가 생각보다 진척이 없다. 이제 벌써 8개월째 바이러스 확산은 한순간. 그렇게 된다면 여긴 삽시간이 엉망이 되겠지? 감염자들이 밖을 나가게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 희망이와 감염자들 뚫고 여길 나갈 방법. 아, 희망이랑 함께 감염자들 뚫고 나갈 방법. 희망이가 뭐 사람이 아니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차, 고압전류 철조망, 울타리를 부시고 그리고 탈출 가능? 이게 가능할까? 그냥 차로 밀어야 되나 보다. 지금 보니까 저 차 보니까 저 앞에 저 철조망 부시는 게 있거든요? 저 뚫고 가라고. 와, 이거 완전. 근데 그게 지금 확실한 방법이 아니고 그거 그렇게 해서 가능할까라고 그냥 일기만 써놓은 거여서 일단 정리해볼게요. 이분이 이병실 씨, 그 김한식 님의 여자친구분이시고 저희 그때 만났던 이병헌 원장의 여동생이에요. 그래. 희망이가 부모님이 그 이병헌 병원에서 좀 잘못되셨는데 그래서 희망이를 여기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희망이만 그 병원에서 안전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인간 백신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 희망이랑 같이 우리가 탈출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아, 맞네. 희망이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근데 여기 여기 문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열어보자. 희망이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 문에 우측에? 응.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희망아! 안다, 안다. 표야, 안다. 표야, 쑥 들어가 버려봐. 저 침대 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안다요. 어.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돼. 병실 씨! 이쪽 봐, 이쪽 봐요. 여기 보세요. 이쪽 봐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괜찮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안다. 괜찮아. 수고했어. 너무 더. 와, 엄마가 힘이 없다. 아, 힘이 하나도 안 빠졌어. 라스트 오프 프로젝트 마지막 보고. PDS 바이러스 면역에 관한 연구 및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 마지막 희망이야. 실험체 최희망 나이 9세. PDS 면역체이자 바이러스 보균자. 그러니까 최희망이라는 이 9살짜리 친구가 PDS의 면역체여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도 이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아. 바이러스 보균자이자 PDS 면역체. 그 감염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어. PDS 감염자들은 희망이를 공격하지 않지만 어린 희망이 혼자 이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그리고 희망이가 최종 확인된 위치는 연구소 내의 격리실. 연구소로 가야 되네. 연구소 가야 돼. 추신, 라스트 오프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이 났지만 마지막 희망이 살아있으니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사. 그러면 결국엔 희망이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네? 아, 벌써부터 무섭다. 어? 어? 아니다. 어. 연구실이다, 연구실. 어, 여기 그냥 연구실이야. 어! 격리실이다! 희망이가 여기 있어! 일단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봐. 카드! 그니까. 어? 카드! 격리실 여긴데 아까 이 다이어리 안에 카드가 있어. 카드 있었거든요. 어, 저 뭐 있네, 지금. 그러면 좀 더 돌려. 어? 일단 열기 전에 땅 한번 볼까? 그래, 그러니까. 저 뭐 써 있어. 아니, 저기 모니터에. 아니, 저기 모니터에. 일단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하자. 어, 어머나! 저기 격리실인가 봐. 어? 어, 여기 있다. 어, 되게 많은데? 이거 저번처럼 뭐 눌러가지고, 그지?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번이 형 호동이 형, 형 이거 보셔야 돼요. 어, 이거 저번에 그거가 그때도 PDS 아니었나? 부분적 사망 증후군 PDS. 일단
이 좀비들은 저번에 그 PDS 그 이병헌 병원에 있었던 좀비랑 같은 것 같은데 시각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두운 데로 찾아 들어가는 습성이 있을 만큼 시간 되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청각, 특정 소리에 특정된 반응을 보임. 저번에도 우리 코요테 순정 이거 리코더를 염두해서 집중적인 연구 필요. 노래 혹은 악기. 리코더. 리코더를 요새 했었으니까. 그리고 바이러스 보균자는 공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물리면은 나는 공격하지 않는 거야. 근데 희망이 너무 특이한 게 바이러스가 있으면서도 걔 자체가 면역체여서 그러니까 공격을 안 받는 거구나. 좀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받고. 추가 연구 기록. 완전 암전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음. 가수면 상태. 가수면 상태. 주변에 사냥감이 없을 때는 어두운 곳으로 찾아 들어간 습성이 있다. 와. 불꽃과 강한 빛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불을 끄고 불을 끈 상태에서 들어가서 희망이를 데리고 오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네 말처럼 유인해도 되는 거고. 잠깐만요. 혹시 이거 아닐까? 빛을 켜서? 우리 지금 다 이게 하나씩 있잖아요. 청각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명이 저기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서 야 오른쪽으로 몇 발 더 가 가고 앞으로 뭐 두 발 더 가 가서 저기까지 그런 가서 걸 수도 있어.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너무 위험한 모험이.